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예배와 축복. 예배와 축복. 오늘 예배와 축복이라는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꼭 은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히 그런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자.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숨지는 때까지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우리 출애굽기 20장 22절 이하에서 명령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이 명령의 내용이 뭔가 하고 봤더니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토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어디든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어요.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하나님이 강림하시겠다.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복을 주신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게 되면 22절에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나를 위해서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네,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배라는 게 뭐냐? 예배. 예. 뭐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자와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교제하는 것이다. 이게 아주 단순하게 간단하게 교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는 자고 그 다음에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예배는 하나님과 예배 드리는 자와 하나님과의 교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쉽게 뭐라고 그러느냐. 관계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자님, 권사님하고 관계 좋아요? 웃는 게 어째 그렇다는 거야. 이게 잘 보세요. 근데 이스라엘이 요 예배가 잘 될 때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았어요, 나빴어요? 아주 좋았어요. 그러니까 요 관계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좋으면 이스라엘을 예를 듭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보면은 아래 위로 아래는 남쪽은 이집트가 있고 북쪽은 그 다음에 저기 아수르가 있고 이쪽으로 동쪽으로 가면 바벨론이 있고 이게 이 주변에 쫙 둘러싸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보다 강대국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맺어지면은 그 강대국들을 이겼다. 그런 말씀을 이겼어요. 이겼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그 주변의 모든 민족 나라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예배가 무너지면서 관계가 나쁘면은 어떻게 됐죠? 그냥 엄청 얻어 터졌어요. 터지다.
집사님 여기서 우리 생각나는 게 있어요? 부부 관계가 좋으면은 생활하는데 편하고 안 좋으면은 지금 제가 밥도 못 먹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으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여러 가지 험악하고 악하고 온갖 우리보다 더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예배를 통해서 관계가 좋아지면은 세상을 이겨노라. 근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나쁘면은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에서도 얻어터지더라.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서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사는 것은 예배의 성공자고 세상 속에서 예배가 실패하게 될 때에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그게 인간적인 것이 아니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림을 받고 밟히는 그래서 이 관계 제가 예배라는 말을 가창하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예배를 드리는 자와 예배를 받는 대상이 교제를 나누는 거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외면하고 교제가 없다는 건 예배가 아니지 일방적인 종교 의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예배를 아 진짜 참 어려운 것은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보면은 성경에 탄식을 하시죠. 말세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5절. 그런데 모이기를 단순하게 그냥 모여서 쿵짝쿵짝 아니고 이게 예배죠. 예배를 피하기를 좋아하는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그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 한국. 교회가 부흥될 때 60년대, 70년대 경제 나라가 부흥했고 교회가 침체될 때 나라가 이제 어려워졌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우리가 국가의 발전하고 교회의 발전을 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마음 아픈 것은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예배에 대한 통제가 여기도 물론 뭐 제가 그전에 언젠가 와서 보니까 뭐 여기 앞에 뭐 갖다 놓고 별거 다 하셨습니다만은 예배를 통제하고 교회를 자기들이 예배 숫자까지 통제를 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은 문재인이 별소리를 다 한다 할지라도 저는 속으로 저 새끼는 지옥에 가서 하나님 앞에 지기 얻어 터질 거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문재인이가 들으면 욕하겠지만은. 그리고 이 코로나 전국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요일 날 예배 안 드리는 교회 지금 대한민국에 엄청 많아요. 주일 날 오후에 예배 안 드리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금요일날 기도회는 없어졌고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도 담임 목사님이 자 그런데 아이고 다른 데서는 오후 예배도 뭐 그냥 안 드리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나서가지고 우리는 예배 절대 드렸대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가 그걸 못했대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큰일이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예배가 어때요?
대면 예배라고, 옛날에는 대면 예배라는 말을 쓰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말이 온라인 예배. 아, 이게 도대체. 아니, 하나님이 온라인 예배도 잘 받으시는데, 난 그것도 조금, 어떤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모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 예, 어제 온 한영미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는 이 온라인 예배 아니래요. 이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가지고 그 양반은 이제 장애인들이 한 20명 모인대요. 그러는데, 그냥 대면 예배로.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서, 예배를 드리는 곳에 그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주님이 그 자리에 강림하시겠다. 이걸 꼭 우리가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많고 좀 어떤 문제가 아니고 예배 드리는 곳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에서 제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먼저 전제 조건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째로는 번제와 화목제. 이거는 그냥 서론적인 말씀이고, 번제, 화목제. 아, 제가 목회할 때 그랬어요. 1, 2, 3, 대충 3에서 끝나는데 또 시작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끝나려나 해서 또 한다고 그러는데, 예, 1, 2, 3은 이제 서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근데 이게 피의 제사입니다. 피 제사.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 완전히 불태우는 제사입니다. 번제, 불태우는 거. 남김없이 불태워. 그런데 이 번제와 화목제를 양이나 소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짐승, 소가 됐든 양이 됐든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에 그걸 가져와서 칼을 가지고, 집사님 그 저기 저 고기도 급소가 있죠, 그죠? 네. 이 짐승들도 급소가 있대요. 칼로서 목 어느 부분을 딱 찌르면서, 찌르면은 어둥거리면서 피를 쏟는데요. 칼을 찔러서, 급소를 찔러가지고 그 짐승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죽어. 죽고 난 뒤에 뭐 하느냐면 가죽을 벗긴대요. 가죽. 가죽을 벗기고, 우리가 각을 뜬다고 해, 조각조각 앞다리 뒷다리, 그리고 불태워. 네, 이게 하나님 앞에 번제, 화목제를 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오늘날 그 짐승을 보면서 내가, 우리가 가령 소를 잡아가지고 칼을 찔러서 짐승이 얼렁 자빠져가지고 뻐둥거리면서 목에서 피를 막 쏟아내고 그것을 쳐다보면서 그냥 잡았구나 이런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의 가죽을 잠깐 벗겨내면서 그걸 쳐다보고,
그리고 앞다리 뒷다리 내장을 끄집어내고 나무 위에도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잘 태워 없을 때에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저 진성이 바로 내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진성이 내 대신 죽는구나.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모든 걸 생각할 때에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시는 주님이 내가 죄 때문에 고통받고 죽어야 할 텐데 예수님이 창자국을 맞으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모습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내가 저 자리에서 저렇게 죽어야 될 텐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번제 한옥제를 드리라고 할 때 진성이든 예수 그리스도든 그 모습이 내가 되어야 될 것을 대신해 주시는구나.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볼 때에 칼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에 나타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말씀에 들어와서 죽은 다음에 모든 행위, 가죽 이 가죽을 주님이 다 벗겨내시고 그러시면서 나라는 인간의 정과 욕심은 조각조각 찢어지고 그리고 성령의 불에 태움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워지는 것이 예배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아 주님이 내 대신 돌아가셨는데 저 자리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데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 바라보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쉽게 하나님께서 번제와 화목제 피의 제사 불태움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가 짐승을 갖다 놓고 칼을 가지고 급소를 찔러서 짐승이 네 발을 뻗은거리면서 피를 호흡할 때마다 심장에서 팍팍 쏟아져 나오는 어떤 그 모습을 쳐다보면서 저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놈이 대신 죽는구나. 양의 가죽을 착하게 벗겨낼 때에 가죽의 옷은 이게 행위를 말씀을 하는데 내 행위에 잘못된 것 때문에 저 짐승의 가죽이 벗기고지고 내 인간적인 생각의 모든 온갖 욕심과 정욕과 모든 자기의 고집과 뜻 이런 것들이 갈갈이 찢어지면서 주님의 제단 위에 불태워지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예배라고 그런다. 우리는 찬송 불렀으니까 기도했으니까 주여 믿습니다 헌금 바쳤으니까 그 짐승이 바로 나였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내 때문에 죽음이 되는 이것이 예배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토담을 쌓고 토담 흙으로 담을 쌓더니 다듬지 아니한 돌 자연식이죠. 돌로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다가
제물을 바치게 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할 수 있다. 꾸미지 말라. 꾸미지 말라. 꾸밈이 없는 거. 자꾸 우리는 예배나 오면서 뭔가 자꾸 첨가시키려고 해요. 첨가하거나 가공하거나 인간적인 것을 모두 다 배제하고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물만 받으시면 됐지 뭘 그렇게 예물을 옮겨놓는 단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꾸미지 마, 제발 좀. 종교 의식적으로 꾸미는 것,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그래서 감리교 창시자라고 그럽니다. 요한 웨슬레라는 분이 계셨대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 영국의 목사님인데 이분이 유럽이 이 문화혁명, 뭐라고 그러죠? 혁명이 일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유럽 전체가 굉장히 그 피바다가 되는 혼란스러웠대요. 산업혁명 때. 그런데 영국은 요한 웨슬레가 신앙 부흥을 일으킴으로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도 이 피 흘림이 없었대요. 그런데 이 요한 웨슬레가 잘못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일이 엄청 많아요. 요한에서 일이 지금 엄청 많아 쌓였어요. 지금 요한 웨슬레 스케줄이 앞에 해야 될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러 들어갈 때에 집사님 간단하게 기도하고 일하러 가야 되지 뭐죠? 지금 요한 웨슬레가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 시간이 엄청 긴 거예요. 밖에서 지금 같이 일할 사람들이 동동동 뛰고 난리가 났어요. 빨리 나오셔야 되는데 왜 안 나오시느냐고. 야, 들어가서 좀 빨리빨리 이제 요한 목사님 모시고 기도할 때 들어가면은 그 형벌 뒤기 하나가 안 돼. 이게 요한 웨슬레 목사님 일이 많을 때 기도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없을 때는 기도 시간이 되게 짧아요. 비서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일을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집사님 그렇지 뭐죠? 벌 그놈 나간 놈이 어디서 돌아다니고 있는지 모르지만 짐 나간 자식 빨리 찾아야 되는데 예배 시간 빨리 끝나고 빨리 끝나도록 그래 갈게요. 근데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일이 많을 때는 기도시 길어지. 그 일 하나를 놓고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쉽게 말 하나님하고 담판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 시간이 길어지고 응답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러는데 오늘은 할 일이 없어. 그러면 요한 웨슬레가 기도할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이 협조하고 돕는 많은 스태프진들이 우리 요한 목사님은 도대체 이해가 네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일보다 기도 시간이 짧아야 될까? 저도 목사로서 목회를 한다고 하고 했지만 모임이 많잖아요. 사실 모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모여놓으면 가령 어디 관광 놀러 가는데도 그래요. 아니 저기 간단하게 기도야 하고 그리고 뭐 하자고요?
놀러 가서 얘기해요. 간단하게. 그냥 예배도 간단하게, 무엇도 간단하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은 주와 여러분들의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인간적인 주변에 어떤 것에 꾸밈이 없이 주님 내가 지금 이 모습입니다. 토단을 쌓을 때에도 돌로 제단을 쌓을 때에도 절대로 정을 가지고 다듬어 가지고 보기 좋게 제단 쌓지 말아라. 권사님 그 김호중이라는 가수 알아요? 나 그 양반 모르는데 집사람이 그럽디다. 찬송가도 잘 부르는데요. 아니 찬송가 잘 부르고 신앙생활 잘한다는 놈이 술 처먹고서 음주운전해요? 뭔가 조금 지금 이 시대에는 자꾸 신앙도 꾸미고 이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진짜 내 모습 이대로 주님과의 깊은 관계 예배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일에 얽매이지 말고 일이 많다 적다가 문제가 아니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우리 그런 신앙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우리 한번 따라서 이제 층계를 오르지 말아라. 층계를 오르지 말아라. 이건 또 뭔 말이야? 우리 세상교 성도들은 저 층계 올라오느라고 고생인데 아니 지금 오르지 말라고. 근데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 계단을 오르지 말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여기 아주 26절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요 말씀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계단을 올라가면은 뭐가 드러난다고요? 하체 수치가 드러난다. 그 말은 곧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예배를 드려라. 층계에 오르지 말라. 아니, 그러면 계단 있는 교회는 가지 말아야 되겠네? 물리적인 층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높아지려는 인간의 욕구가 있기에 겸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보면 창세기 3장 5절에 마귀라는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3장 5절에 너 하나님처럼 된다. 우리의 조상 하와에게 마귀라는 놈이 와가지고 이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너도 하나님처럼 돼. 아니 그냥 하나님처럼 안 되고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 텐데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처럼. 이 높은 자리에. 그 다음에 이사야서 14장 14절 말씀 보면은 14장 14절에 마귀라는 놈이 그래요. 내가 높은 데 올라가서 하나님과 비기리라. 와, 겁대가리야. 진짜 없는 놈이 마귀. 아니, 지가 피조물인데도 조물주의 창조적 하나님하고 비기겠다고 어디 올라가서? 높은 데, 층계에 올라가서. 우리가 생각하시고 이게 높은 데 올라갔다 실패한 사람 얘기를 하나 뭐 성경에 많이 있지만 사도행전 20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행전 20장 7절 이하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밤새도록 성경을 강론을 하고 내일 떠나야 된대요. 그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어디에서 모였느냐 하면 3층 누각에서 모였대요. 3층, 1층, 2층, 3층. 3층 누각에서 모였는데,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3층 이제 옥상에 모였는데 그 난간 있잖아요. 옥상 떨어지지 말라고. 그걸 뺑 둘러 놓았는데, 유두보라는 젊은 애가 3층 누각에 거기 사람들이 많이 앉아 다 바닥에 앉아가지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는데 눈이 초롱초롱하니 그러는데 이 유두보라는 놈이 높은 데 딱 걸터 앉아가지고 그러다 어떻게 했어요? 3층 누각에서 졸다가 떨어지는데 안으로 떨어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바깥으로 떨어져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이 층계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 거라. 이게 수치를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수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 사는 것은 뭐 지멋대로 찢어 먹고 사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늘 겸손의 자리에 낮아지는 우리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의 성공자가 삶의 성공자인데 예배는 다른 게 아니고 예배 드리는 자와 예배의 대상이 교제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냥 종교 의식만 치르고 끝! 목사 축도했으니까 빨리 가자. 그게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배드릴 그 자리에 강림하시고 거기에 복을 주신다. 그 복을 주시는 그 예배의 장소에 구약시대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짐승을 잡는데 아, 저 짐승이 바로 된대. 신약시대에 십자가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내 죄를 덜어지시고 저분이 죽으셨다. 이 죄물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토단 다듬지 않는 거. 네가 사람 앞에서는 별걸 다 꾸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길 같은 눈앞에 뭘 가리우려고? 상천하지의 유일유하 독점하시고도 문자 썼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 내 모습이대로 정말 저 이런 인간입니다. 내려본 토단을 쌓지 말고 다듬지 말고 토단과 돌을 쌓을 때는 다듬지 말고 층계 올라가지 말아라. 네 수치 드러나. 교만하지 말어. 너의 잘못이 드러나. 겸손하게 우리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